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인데. 자,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어떤 거 있는지 또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가 왜 빠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는 딱히 없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파월의 입과 다른 연준 위원들의 입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1월 고용 시장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51만 7천 명이 늘어 전망치를 2배 넘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전망치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실업률은 3.4%까지 떨어져 54년 만에 최저치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 금리를 여기까지 올려도 고용이 오히려 더 좋아지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자 야, 미국만 좋은 데이터다라는 생각이 나오며 환율이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게다가 이렇게 고용이 좋다 보면은 결국은 또 인플레 유발이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잡으려면은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또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걱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월의 입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비둘기 이야기를 조금 했던 파월, 과연 이번에도 고용시장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꼭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뉴스가 주말 사이에 가장 뜨겁고 그리고 앞으로 악재가 된다면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매우 뜨거운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다른 것도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격추를 하면서 미중 관계가 또 악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찰 풍선 때문에 토니 블링컨 장관은 5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전격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당연히 악재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중국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중 관계가 악화가 돼버리면 미국보다 중국의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리오프닝을 본격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부양책을 통해서 GDP를 빠르게 올려야 되네,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이뤄야 되는데, 하지만 또 이 와중에 싸움을 시작한다면 중국은 또 회복할 타이밍을 놓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아마도 온도 조절을 조금 하지 않겠나라는 평가가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저 기릿은 어제 딱 뉴스를 보고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정찰풍선이 뭔데 스텔스 전투기가 격추할 정도야 라고 봤더니, 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풍선이고 이거를 맞추고 난 다음에 터지는 모습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잘 모르겠지만 크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데요. 버스 3대 정도의 크기라고 하며 이 풍선이 미국 상공을 거의 며칠 동안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풍선이 바닥까지 가자 그때 격추를 했고, 지금 미국이 그 근처로 가가지고 어떤 게 담겨있는지 그거를 수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풍선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마도 오늘 내일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미국은 상공을 다 돌아다닐 때까지 지켜봤나? 이미 미국 상공에 올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계속 지켜봤나 봤더니 크기가 크다 보니까 혹시나 미국 본토에 떨어지면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거기서 뭐 사상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피해가 생기면은 조금은 더 시끄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까지 가게 냅둔 뒤 격추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도 정치권은 다 똑같습니다. 공화당은 이걸 냅두는 거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도대체 바이든은 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드론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랑 비슷한 흐름이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는 그러한 악재로 또 작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AI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 다룰래야 안 다룰 수 없는 AI 소식. 주말 사이에 굵직한 AI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구글이 챗GPT에 대항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5천억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엔스로픽은 OpenAI에 있다가 갈라져 나온 회사라고 하는데 21년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챗봇 이름은 클로드라고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전 세계의 큰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갈수록 AI판이 커져가는 게 느껴집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는 컴퍼런스콜에서 올 상반기
내로 네이버만의 향상된 검색 경험인 서치 GPT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는데요. 참고로 네이버가 이렇게 유행 따라서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다고 하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쓸 거는 챗 GPT가 아니라 서치 GPT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조금 중요한 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AI 전문회사 설립 추진 제공식 기한이라고 하니까 과연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AI에 얼마나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코스피 비중 확대. 요즘 들어 확실히 증시 분위기가 좋아진 거 아마도 기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코스피 밴드 상단을 2800으로 상향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증권사가 말한다고 무조건 맞추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각국의 부양책과 통화긴축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원래는 2000에서 265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 상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상저하고 흐름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시가 조금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심 야 이거 이러다가 2600? 2700? 야 혹시 2800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설레발을 조금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상반기에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증시는 하반기에 기대하고 그때까지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코스피가 2800까지 가는 그 전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개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죠. 이 두 개 섹터의 업황이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앞으로 증시가 더 크게 오를지 말지는 자동차와 그 다음에 반도체 확실히 반도체는 올 것 같고 자동차가 아직까지 미수인 것 같은데 그 친구만 돌아온다 이런 신호가 나온다면 조금 더 상방을 보는 그러한 배팅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올해 말쯤 되어서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야 우리 잘 버텼습니다. 2022년 진짜 고생 많았고 2023년은 진짜 대박 터졌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아시스가 오는데 최근 들어 공모주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타고 대형주죠. 1조가 넘는 오아시스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오아시스는 예상 시총을 1조에서 1조 2천억 이 정도 수준을 받길 원하며 14, 15일 날 우리가 직접 청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10명 중 7명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비싸다는 소리겠죠. 물론 최근 들어 공모주가 열풍이긴 하지만 코시국만큼 회복된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요즘 급등하는 친구들은 시총이 낮은 곁들만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형주까지 그게 될까라는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 평가가 어떨지 우리가 봐야겠죠.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요 친구마저 진짜로 좋은 이름이 나온다면은 다른 대형 공모주들도 야 이거 나도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며 훨씬 더 큰 공모주들이 빠르게 IPO 시장으로 돌아올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좋았으면은 뭐 따블이나 따상 이 정도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주당 커피값 정도는 주는 그러한 흐름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맥도날드 저길이 정말 좋아하고 아마도 집 앞에 있었으면 거의 매일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맥도날드를 동원산업이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이제 앞으로 와 한국에는 참치버거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원참치로 유명한 동원그룹이 한국 맥도날드를 인수 추진한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대략 5천억 정도를 원하고 있다고 밝혀졌으며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좀 비싸지 않나 이런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억 미만에서 매각가가 정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시간이 흘러서 미래에 본 계약이 체결이 되면 동원산업은 한국 내 맥도날드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갖는 대신 로열티 5%를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동원산업 주주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할인 정책이 효과죠. 테슬라가 이제 여기저기서 할인을 하고 있다는 소식 우리가 많이 봤죠. 그리고 이러한 할인이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상한선에 맞춰서 가격을 현재 책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할인 정책을 하면은 처음에야 뭐 당연히 판매량이 올라가겠지만 그 흐름은 곧 꺾이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일단 1월까지 봤을 때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12월 달에 중국에서 판 자동차보다 1월에 판 차가 10% 정도 늘어났다고 하니까 확실히 할인 효과가 톡톡히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또한 똑같이 가격 인하를 진행한 독일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다른 데선 내려도 미국에서는 오히려 가격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올렸는데 이 테슬라가 거기에 맞춰서 모델 Y 가격도 상승을 시켜버렸다고 하죠.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뭐 비싸게 팔고 해외에서는 싸게 판다 이러한 뭐 오명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도 결국은 마찬가지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할인 정책 확실하게 먹혀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는 기업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2차전지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2차전지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도 함께 쏟아지는 모습이며 유진투자증권은 25년 북미 신공장 및 유럽 상반기 생산이 시작되며 중장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며 목표가 15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에코프로비엠은 지금은 한 12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BMW, 포드의 전기차 판매 급증으로 매출이 고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전기차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딱 하나 더 크게 성장하냐 아니면 조금 더디게 성장하냐 방향은 확실한데 그냥 그 속도만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조금 크게 급락하면 그거는 곧 이 주식의 매수기다 라는 평가를 당연히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왼쪽의 차트는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 능력인데 올해랑 27년 그러니까 4년 뒤죠. 4년 뒤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4배나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때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은 어떨지 그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애플페이가 진짜 옵니다. 작년 연말에 뜨거웠던 애플페이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는 모습. 하지만 오늘 한국정보통신은 거리랑 터진 윗골이 조금은 불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여기에 대표적으로는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KG이니시스 이러한 애플페이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련주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카드사 실적 변동이죠. 작년에 카드세별 개인 관련 시장 점유율인 신한카드가 1등, 그리고 2등은 삼성카드, 3등은 현대카드, 4등은 KB국민카드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현재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 법령 여건상 베타적 사용권을 유지하지 못해 경쟁사들도 애플과 제휴를 맺을 수 있는데 하지만 출시 초기에는 현대카드가 유일한 제휴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을 타고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현재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 애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야, 애플페이 써야지 그러면 만들러 가야겠다 현대카드 만들러 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그 반면 오늘 STO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STO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자 최근 급등한 STO 관련주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역시 뉴스에 팔아라 이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진짜 STO 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 전담 부서를 신설, 조각투자와 STO를 아우르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며 또 다른 증권사죠. 키움증권. 여기서도 영웅문 S에서 STO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빠르게 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빠르게 누가 킬러 서비스를 낼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산업에는 새로운 서비스가 딱 시작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누가 선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증권사 랭킹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분양가 할인. 보통 부동산 침체기에서 최후에 쓰는 방법이라는 분양가 할인이 수도권 대단지에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조금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주인공은 누군가 왔더니 바로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 이러한 아파트라고 하는데 분양가를 10% 할인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바닥이다 이러한 신호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버티지 못해서 분양가 할인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확신 내릴 수는 없겠죠. 이 흐름이 전국적으로 나올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가 혹시 온다면은 이제는 진짜 바닥권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어서 봐야겠죠. 부동산 바닥 신호는 뭔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통 주식의 바닥 신호는 반대 매매가 터질 때 그리고 정부의 대책 뭐 예를 들면 증안 펀드가 나올 때 게다가 이것도 확률 꽤나 높죠. 기린 유튜브 댓글에서 욕설에 가까운 비난이 나올 때 이때쯤 되면은 야 이거는 저점 근처다 라는 게 기가 막히게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몇몇 기리분들도 보신 적 있을 텐데 올해 1월 2일인가 그때 우리 증시가 안 좋았을 때 있죠. 전 저점을 향해서 쭉 내려갈 때 그때 안 좋은 댓글이 한두 개 달렸었는데 그런데 그때가 기가 막히게 저점이었죠.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은 그때가 저점이고 그리고 모두가 열광하면은 그때가 고점이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주식의 저점 신호인데, 그렇다면 부동산 저점 신호는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 정부가 제발 집 좀 사주세요 이렇게 비는 것처럼 쏟아지는 정책이 나올 때, 그리고 미분양이 증가할 때, 급매가 증가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건설사가 부도가 났을 때, 이게 바로 대표적인 부동산 저점의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 주식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반대매매가 터지고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급매로 던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투자는 전부 다 비슷하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네요. 어쨌든 아직까지 건설사 부도 말고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 과연 건설사 부도까지 나타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공매도가 기승이라는 소식입니다. 1월 달에 증시가 꽤나 좋았는데 그 틈을 못 참고 또 공매도가 슬금슬금 나타난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들어 어퍼가 10위까지 올라갔다, 이거는 또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증시가 힘이 없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에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나오나 봤더니, 거래 금액으로 보면 LG엔솔, 포스코케미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한지주, KB금융, 위 기업들이 공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면 금액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 금액 말고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이 뭔가 이걸 봤더니 바로 롯데케미칼이 1등이었습니다. 사실상 거래되는 거에 25%가 공매도 비중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호텔신라, LG생건, LG엔솔, SK팝팜 이러한 기업들이 5등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위 기업들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내 주식에 공매도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 건지, 내가 이제 어떻게 투자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철회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최근 들어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죠.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조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를 또 작년에 열심히 쳤던 공매도를 이제는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속도는 최근 7년 만에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매도를 쇼커버 하면은 다시 매수하는 것과 똑같겠죠. 밑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증시가, 특히 미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공매도 쇼커버가 나오니까 그래서 빠르게 반등했구나 이런 생각을 연속적으로 해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공매도 세력들이 빠르게 철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밈주식 급등, 불과 1년 전 2년 전에 밈주식 급등 때문에 이러한 공매도 세력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면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식이 본인의 가치랑 관계없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해버렸으니까, 그때 당시에 피해가 컸던 그러한 공매도 세력들이 혹시나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걱정에 빠르게 공매도 쇼커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